안녕하세요. 살아남는 법.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은 오래 살아남기. 저도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 뭐냐? 사업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 분야에 평생 머무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오래오래 그 분야에 종사하면 그래도 살면서 10년에 한 번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한두 번쯤은 크게 돈벌 기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그들이 돈을 벌고 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제 환란기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는 비법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고정 수입을 갖춘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월급쟁이면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무조건 버티는 거. 장사하시는 분이면 고정비 최대한 줄이고, 고정적인 소득, 예상되는 소득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지켜내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앞으로 최소 4, 5년간 함부로 뭔가 결정하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값이 내려가는지, 주가가 내려가는지, 코인이 엉망이 되는지, 아니면 뭐 대출 여력이 늘어나서 다시 금융권들이 대출을 확대하는지, 시중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내 신용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두고 보고 기다리고,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우냐, 어려우냐, 따져볼 때는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지내야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 첫 번째, 오래오래 버티는 건, 버틸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거. 두 번째, 내가 뭔가를 좀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영역에서 좀 최대한 더 애쓰는 거. 세 번째, 함부로 뭔가 결정하지 않는 거. 결정할 때는 가족과 아내와 부모와 최대한 상의를 많이 해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의 오류를 최소로 줄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뭐다? 아주 싸게 사는 거다. 완전 싸게 사는 거. 완전 헐값에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집값 급락해서 2억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죠? 괜찮습니다. 10억짜리 집을 30억에 사면요. 폭망하는 거죠. 최근에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뭘 합니까? 정말 알짜 자산들을 아주 싸게 줍습니다. 싸게 산다라는 거죠. 그걸 볼수 있는 눈, 안목, 책임질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라인을 취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이어로서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바이어로서. 온라인 업체가 수십 개가 넘다가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온라인을 이제 메인으로 파는 업체, 수입해서 파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작은데 빼고요. 근데 그 살아남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걸로 먹고 삽니다. 1라인이 아예 스포츠 상품 중에서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살아남은 이가 가진다라는 거, 많은 기회를 갖는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산다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래오래 일하면 된다라는 거. 오래오래 해서 살아남으면, 아니 그래도 그 안에서 한두 번쯤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오래오래 살아남는다. 우리가 역사든 뭐 전쟁이든 뭐든 보면 오래 살아남은 이가 많은 것들을 이룬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이는 에도 막부를 열었죠. 오다 노부가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이에야스가 더 오래 살아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나머지 다른 정적들이 다 죽고 자기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죠. 그런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무려 기양을 19년 동안 갔습니다. 그러지만 정적들이 죽고 또 죽고
귀향길에서 19년 만에 풀려나서도 고향으로 가서 19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산 정영용 선생은 무려 500여 권의 책을 펼쳐낼 정도로 역사적인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는 권력에서는 밀려나고 가족들이 패족이 되는 온갖 수모를 다 당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투자하고 금방 돈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 거다 이런 생각보다 노후를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이뤄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한 길이고 좀 더 현명하게 사는 길 같습니다. 내가 100만 원 가지고 20억 벌겠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억 3억 5억 빚쟁이로 전락합니다. 처음에 100만 원 그게 5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5000만 원 되고 1억 되고 그런 식으로 빌리다가 돌아보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는 걸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뛰어내리는 거죠. 뭐 빚지고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놈들 아가리를 찢어야 됩니다. 왜냐?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합니다. 엉덩이 묵어야 됩니다. 천재 빼고는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책상머리 맡에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지것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함부로 사타 팔았다 하는 놈들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보다는 엉덩이 무겁게 오래오래 지고 있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부자를 혹은 성공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될 가능성도 크죠. 뜻대로 안 되는 경우 많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내가 이뤄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차근차근 갖춰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으면 그래도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체계가 갖춰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군가 갖는 기회 오래 살아남은 능력이 투자든 사업이든 커리어든 가장 결정적인 차를 만들어낸다. 적당한 수익률을 중단 없이 최대한 길게 유지하면 결국엔 승리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생존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